내야 돼. 마지막으로 넣어야 빠지기 전에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지방자치부활 30년 구청장에 듣는다 구구담. 오늘 손님은 힐링도시 노원구의 오승로 구청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에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노원구의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 네, 저희가 추석 이후에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한 20명에서 25명 하루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한 1,000명 정도 지금 네. 발생하고 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관리되고 있는 편입니다. 제 인구가 서울시의 4위인데요. 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저희가 24위 정도, 맨 하위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국민들이 저희 방역수칙을 좀 많이 좀 지켜주는 편이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확진자가 딴 때보다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동선을 그날 당일날 파악해서 빨리 격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좀 방역 대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노원구 질문을 네. 좀 하겠습니다. 구정 슬로건이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 도시 노원입니다. 네. 힐링 여건을 마련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코로나19 상황과도 이제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노원구의 힐링 정책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노원구가 시내에서는 좀 먼 변두리이긴 한데 네. 자연환경이 워낙에 좋습니다. 네. 전형적인 배산 임수거든요. 산만 해도 수락산, 불암산, 영축산, 초안산, 그다음에 하천도 4개나 있습니다. 중랑천, 당연천, 그다음에 우이천, 묵동천.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환경을 접근성을 좀 높이고 주민들이 많이 편하게 이용하게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한 3년간 꾸준히 펼쳐왔는데요. 이게 이제 공교롭게 코로나 시대하고 네.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네.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좀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불암산 힐링타운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이제 유리온실 안에 나비를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나비를 볼 수 있는 나비정원, 네. 뭐 10만 그루의 철쭉동산, 그다음에 산림치유센터,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서 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오. 이런 것들이 구비돼 있는 힐링타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공릉동에 경춘선 숲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데 네. 그 길을 공원화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산책로, 그다음에 화랑대 그 폐역을 여러 가지 이제 세계 유명한 기차들도 전시하고 그다음에 밤에는 또 불빛 정원, 그다음에 뭐 기차 있는 카페 이런 것들로 해서 경춘선 힐링타운도 조성을 했고요. 또 영축산에는 3.2km의 나무 데크길을 정상까지 깔아가지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편하게 산 정상을 산책할 수 있는 곳도 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락산에 저희가 도시형 자연휴양림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곧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거기 트리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통나무집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쉼과 여유가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펴오고 있습니다. 네. 올 여름 무척 더웠잖아요. 네. 그 노원구에 명물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폭염 대책으로 힐링 냉장고를 설치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주민들 반응이 그렇게 좋았다고 하는데 이 힐링 냉장고가 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여름이 올해 유독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폭염은 국가 재난 상황이어서 저희가 폭염에 대한 열사병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내다가 이제 그러면은 산책로에 실제로 그 시원한 그 네. 냉장고를 설치해서 시원한 물을 좀 주자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가 19군데 냉장고를 설치를 해가지고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주민들께 이제 무료로 좀 이렇게 생수를 나눠줬는데 저희가 하루에 많게는 많을 때 7만 5천 병 아. 네, 정도 이렇게 물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뭐랄까 오아시스 같다. 우리 힐링 냉장고 이름이 오아시스였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반응도 많이 보여주셨고 또 전국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도 오시고 또 인근구에서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일약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올해 여름에 아주 대표적인 정책이 됐습니다. 네. 네. 자, 민선 7기 3년을 보내셨어요. 3년을 보내시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바람이 가장 크던가요? 우리 노원구는 이제 그 도시가 만들어진 게 3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88년도에 신도시로 만들면서 아파트를 그러니까 대규모로 지었잖아요. 네. 30년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노후가 돼서 녹물도 나오고 그때 당시에 주차장을 지하에 짓질 않았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주차난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들은 이걸 재건축을 해서 새롭게 이제 그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 녹물도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가장 큽니다. 근데 이제 재건축을 하려면 아무래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관문을 통과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적으로 아직은 그 집값 안정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못해가지고 그 길이 좀 많이 막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좀 협의를 해가면서 노원구 여러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을 해결해가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선결 과제고요. 가장 급선무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중에도 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노원구는 좀 오랜 기간 서울의 이제 배드타운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노원구의 미래는 어떤 도시로 발전을 시키고 나가고 그러니까 싶으신지요? 저희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80%가 아파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잠은 노원구에서 자고 네. 직장은 이제 종로나 중구, 강남으로 네. 이제 출퇴근하라 이렇게 이제 설계된 도시다 보니까 이렇다 할 산업단지라든가 일자리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애들이 교육이 끝나면 다 이제 많이 이사를 가는 편이어서 저희 노원구에 그나마 좀 땅이 있습니다. 좀 넓은 땅이 창동 차량기지라고요. 네. 그다음에 도봉 면허시험장 있는데 그게 한 7만 5천 평 땅이 있어서 그걸 다행히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옮기고 그 땅에 이제 저희가 좀 일자리 단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뭐 일자리라는 게 뭐 아무 일자리나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히 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바이오, 반도체, 뭐 자동차가 있지만 뭐 도심에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을 만들 수는 없고 바이오 단지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이제 대형 병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서울대학병원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서울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단지를 만들어서 한 8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드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노원의 10년 먹거리, 노원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노원구의 최대 약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 노원구 최대 약점은 여전히 아까 이야기했던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내에서 멀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접근성을 많이 이제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GTX 신호선이 저희가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운대역에서 이제 강남 삼성역까지 가는데 한 8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수원까지는 한 30분이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경전철, 동북선 경전철 지금 착공을 해서 4, 5년 후에는 또 새로운 지하철이 하나 들어오고요. 기왕에 1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이 있긴 합니다만은 교통 인프라가 좀 더 구축이 돼야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접근성이 향상이 돼서 근데 그런 부분은 약점을 좀 보완하고 싶고 아까 이야기했던 일자리 단지를 좀 만들어서 멀리 출퇴근하지 않아도 동네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자족 기능을 가진 근데 그런 도시로 좀 발전시켜 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중에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말씀을 해주셨어요. 동북권 최대 개발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 효과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광운대역이 옛날에 성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굉장히 규모가 큰 역이어서 물류도 많고 화물 열차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멘트 사일로가 한 4기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소음과 그다음에 분진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으셔서 제가 그동안 그거를 이제 외곽으로 옮기거나 철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다행히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2017년도에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이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사전 협상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얼추 이제 협상이 끝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 한 2,600세대 정도를 짓고 그다음에 상업시설도 짓고 그다음에 저희 기부채납으로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
그다음에 청년 창업센터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시멘트 사일로 같은 게 이제 철거되면서 근방이 굉장히 쾌적하고 굉장히 이제 좋은 환경으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요. 내년에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한 2025년쯤 되면 그게 아마 이제 다 완성이 되면 광운대기 일대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문화의 중심지, 어떤 거주의 중심지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일들을 해나가실 예정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노원의 미래에 먹거리가 달려 있는 차량 기지와 면허 시험장을 이전하고 거기에 이제 바이오 단지를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새롭게 좀 개발해서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 노원구에 이제 오랫동안 숙원 사업 중에 하나가 백사마을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네, 저희 리포트에도 한번 취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게 잘 진행이 돼서 이제 내후년쯤 되면 아마 착공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잘 점검할 것이고요. 또 당고개역 쪽에 상계 뉴타운, 거기도 뭐 백사마을 못지않게 주거 환경 열악한데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한 만 세대 정도의 신도시로 바꾸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내서 오랫동안 노원구의 숙원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해 내는 게, 해결해 내는 게 저희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입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부활 30주년 특집 구청장에게 듣는다 구구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확산세 속에서도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도 구민들과의 소통은 계속돼야 합니다. 구청장과의 온택트 진행을 맡은 김상아입니다. 구청장에 듣고 싶은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청년들이 노원에서 좀 더 활동을 마을과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플랫폼 같은 게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매개체 역할이 되달라는 바람을 들어봤는데요. 구청장님이 구성하고 계신 대안이 있을까요? 저희 노원구가 정말 그동안 아쉽게도 청년 정책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배드타운이고 이래서 무슨 구로에처럼 뭐 디지털 단지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온라인까지는 저희가 만들지 못했고요. 오프라인 플랫폼을 저희가 작년에 노원 청년 공간 오랑이라고 해서 가장 중심지에 국민인의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한 층을 저희가 청년들의 그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가지고 해놨더니요. 거기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고 스스로 모여서 정보도 교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나가는 걸 보면서 일단 오프라인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 예정입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공간 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년들과의 좋은 파트너가 되는 노원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사람들과 부딪힐 것 같고 아이들이 또 사람을 또 칠까 봐 걱정되고 도로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옆에 자전거 차랑 그 옆에 봉들밖에 없어서 아이들과 이용하기엔 너무 어렵고 해서 좀 자전거 도로가 좀 제대로 잘 되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안전한 자전거 도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바람을 얘기해 주셨는데 자전거 이용 주민이 늘면서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는 인구가 아마 자전거 인구입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산책로에서 그래서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과 자전거 타시는 분들 충돌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자전거 타는 분들에 대한 교육,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족들을 위한 어떤 교육센터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건립을 예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에 있는 자전거 도로하고 이제 산책로하고 같이 차량 그 차도 같이 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충돌 이 부분도, 그리고 도로가 많이 자전거도 끊겨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저희가 내년쯤에는 우리 노원구를 장기적으로 자전거 친화도시로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런 구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 친화도시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계획을 세우신 만큼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잘 확보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노원에 살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놀이터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상 놀이터나 주변에 불암산, 나비 정원도 있지만 직접 스스로 놀이를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 속에서 즐기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들어봤는데 혹시 추가적인 설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연 환경이 워낙에 좋아서 주로 이제 산에다가 유아습 체험장을 많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앞으로 2개 정도 더 추가해서 수락산과 불암산, 그다음에 영축산에 가까운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접하면서 놀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원리를 깨닫고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년까지 해서 한 5개까지 늘려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연 속에서 휴식이 가능한 건강한 노원구의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부활 30년, 구민들과의 소통은 계속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과의 온택트였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구구담에서 하는 공식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청장님, 나의 소중한 사진 한 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을 네. 했을 때,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네. 했을 때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네. 넘어가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했었거든요. 제가 의전 비서관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대통령님과 그 군사분계선을 노란선을 넘어갔던 네. 그 사진이 뭐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진으로도 많이 회자되는데요. 네. 저 사진이 제가 네, 네. 뒤에 있습니다만은 예. 네. 저 사진이 저한테는 뭐 인생 최고의 사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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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던 그 걸음처럼 지방장치를 힘찬 걸음 역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한 구구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